답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형님 되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해주셨어요? 오늘 일요일이어서 여의도 광장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더더군다나 그렇죠. 이북 오도민의 만남의 네. 날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많은 분들께서 나오셔서 친지도 확인을 하시고 네.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얼싸 안고 그렇죠. 즐거워하시는데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지금 굉장합니다. 열기가요. 네. 아침 8시에 방송하신 분들도 안 가시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지금 공개월 씨 또 한 가족이 만나셨어요. 손석희 씨 조금 후에 소개를 네, 해주세요. 공개월 지금 저 입구에서 확인하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주저앉으신 분이 계시네요. 주저앉으셨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축하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서 앉으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모르시겠어요? 저기 저기 큰 아버님이 저기 형님이 이호영 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큰 서입니다. 아유, 예. 아유, 그래.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동해 사무실에 가서 이 명단을 내가 연락을 받습니다. 한 3시간 네. 걸쳐서 연락해 보니까 네. 나이가 틀렸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가서 또 재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름하고는 본적지하고 강원도 초로이라는 걸 완전히 나와대요. 네. 그때 확인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전화 저희들이 했죠. 전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인된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에 달려 나오셔가지고서 만나셨는데요. 작은 아버님이세요? 네네. 작은 아버님. 진짜 작은 아버지야? 자연 되시죠. 우리 사람이야. 아유, 아유, 저희 큰아버님이 따님이세요. 조카 따님이 되시는 거죠? 조카 따님이 되죠. 작은 아버님 아드님이신가요? 네, 저는 예. 네. 네. 저희도 신청을 했다가 네. 7만 8천 몇 번이 나왔는데 네. 기다려서 뭐 어느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2만 2천. 네. 오늘 아침 방송으로 다시 전화가 왔다고 빨리 나오라고. 아유, 내가 책임자고 했었는데. 작은 어머니 성함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한종순. 근데 아들? 나올 적에 아마 6살 때 떨어졌네요. 13살이라고 그러던데. 6.25 사변 날 적에는 이제 14세 때 나왔지만은 해방 대등해 그때 떨어졌으니까 그때 6살 됐대요. 그러니까 성만 알았다고 그러대요. 어저께 한시요? 한시라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전화했잖습니까? 성산에서 제가 전화하니까 비로소 한시란 말을 아니까 아버님께서 그럼 맞다고 해서 결정된 거예요. 포천도 살다 처음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버님만 나오셨거든. 먼저 삼형제 중에서 네. 큰아버지라 작은아버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 말고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그래서 만나 뵈야 할머니 산소를 알지 상가가 계신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던 건데 저기 저 바깥분에게 잠깐 여쭤볼게요. 네. 부인께서 이렇게 어린애같이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같이 사시면서 오늘 처음이시죠? 이날 때까지 26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은혜는 없고 네. 또 만날 명절 때나 무슨 기념제 되면 자기 작은아버지 꼭 찾았으면 하는 이런 말을 항상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염두도 가지고서리 꼭 찾아주려고 애썼는데 이번에 KBS 방송에서 이만큼 편리를 도모하고 모든 것을 도모해준 바람에 이렇게 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은아버지 어머님 어떻게 성함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작은아버지 성함은 기억을 제대로 못할 텐데 지금 저 사촌 동생께서는 자꾸 지금 어떻게 우리 사촌 누님께서 어머님 이름을 기억을 하셨을까 글쎄. 어머님 성함을 기억해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네, 축하드립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지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냥 눈물만 찍고 계신데요. 다른 조카분들은 다른 조카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조카도 있지만은 뭐 자꾸 찾으시고요. 네네. 계속 말씀을 나누세요. 지금 작은 어머님도 그냥 울고 계신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좀 축하를 해주세요. 좀 눈물을 그치시라고 좀 축하를 해주세요. 좀 안정이 되셔서 저도 말씀이. 여과 뵙겠네요. 텔레비전만 봤는데 여과 뵙겠네요. 수고하시는 분들 하네요. 텔레비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그럼 더 한 분 한 분 사회를 소개를 해주시죠. 뭐라고 고마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정말 너무 애쓰셔서 이렇게 정리를 좀 시켜올리세요. 저 중공에서 전해진 그 이산가족 찾는 분이 12분이었는데 세 분은 확인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두 분 확인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두 분도 네. 지금 거의 확인이 됐는데요. 네, 제가 직접 또 전화를 좀 연결을 해서요. 네. 말씀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공에서 하시는 이세 같은데 굉장히 우리 말을 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분을 찾으시는 분이 지금 전화를 주셨어요. 그 분이에요 바로? 네, 부산인데요. 여보세요? 예예. 네, 부산의 이상재 씨.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저 아까 저 아침에요. 예예. 10시 좀 지나서 방송에 드린 걸 보시고 지금 전화를 하셨나 본데요. 예. 거기에서 어느 분이신 거로 기억이 나세요 지금? 지금 화면에 비친 분이요. 네. 저희 사촌 형님 되시는 것 같이 제가 느끼거든요. 아, 사촌 형님이요? 예. 여분이 아까 저 말씀하시는 게 네. 틀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양이 경북 영일군 기계면이라고. 네, 네. 그리고 저 학렬은 상자 돌림이고. 네. 아버지는 우짜고. 네, 네. 그 김대우 씨는 이분이 저 원래는 이대우 씨였거든요. 아, 네. 그런데 김 씨가 뭐 저 그러니까 양자로 왔습니다. 네. 그 저 김 저 지금 참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저 그러니까 삼촌 되시는 분들 형제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시고 네. 작은 숙모님 한 분만 지금 살아계십니다. 작은 숙모님 한 분만 살아계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수석 때 고향 나가지고요. 네. 숙모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네. 그 삼촌들의 옛날에 지내오신 분들 경력을 다 이야기 듣고 네. 그래서 오늘 이상해 이제 텔레비를 보니까 이분이 비치네요. 그러니까 이상철 씨의 어머님만 생존해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그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님이요? 예. 이상철 씨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요. 네. 그 작은 아버지도 살아 계시다가 네. 지금 한 4년 전에 돌아가신 거야. 네네. 4년 전에 저 삼촌 형제분이 오행제거든요. 네. 오행제분인데 한 분은 만주에 지금 계시고 네. 계신만 계시고 나머지 사형제분은 이제 지금 고향에 내려와 계시다가 네. 지금 다 돌아가시고 숙모님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비치시는 분은 지금 전화 주신 이상철 씨하고 사촌이 되시는 거죠? 네, 사촌 형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직접 상봉은 못 하셔도 우리 이상철 씨는 화면으로 지금 상봉을 하셨고요. 네, 여보세요? 네. 그럼 저분 주소를 알 수가 없을까요? 네, 저 저희가요. 예. 또 이제 따로 연결을 해서 예.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지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지금 말이죠. 예. 라디오로도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촌 동생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되실까요? 지금 화면에 비치신 분이요? 저한테 형이 될 겁니다. 형님이 되실까요? 예, 예. 그럼 사촌 형님께서 들으실지 모르니까요. 예.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예. 전 물론 처음 만나시는 형님이시지만은 예. 말씀을 해주세요. 대답은 없으시지만 듣고는 계실 거예요. 예. 형님. 저는 형님을 얼굴도 모르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삼촌이나 숙모님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면 주소라도 주셔서 서로가 성인이나 인사가 나누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시면 기뻐하시겠는데 이상철 씨 다시 또 저희가 전화를 드려가지고요 예, 예. 자세한 또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네. 네. 네네. 아 네. 잠깐 들으세요. 지금 또 여기 상봉하신 분 계시는데 조금 전에 방송하신 분인데 앉으시죠. 박희영 씨 아드님이라고 하셨죠? 이봉매 씨. 네. 그러신 분은 누가 계신가요? 네, 제가요. 오빠하고요. 작은 오빠, 큰 오빠 다 이제 찾으려고 했더니 이 우리 작은 오라버니 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언니 네. 동생 사이가 되시겠군요. 아니죠, 조카죠. 조카요. 작은 오라버니의 딸이에요. 아, 작은 오라버님의 네. 딸이며 아버님의 딸님이 아니시고요. 네. 네. 얼마 만에 만나셨어요? 6.25 때요. 제 6.25 때 저희 엄마하고 1.4호 때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 우리 친어머니죠. 얘 친할머니가 얘 어머니 친정이 청동이에요. 그래서 친정으로
데려다 두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어디로 가시고요. 오빠는 오빠대로 또 휘어지고요.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지금요 또 이걸 방송을 해봤죠. 한번 뉴스에나 이거 어디서 하나라도 터질까 하고요. 고모를 만나셨는데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6.25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요. 그 당시에 혼인신고가 안 돼가지고 저는 엄마 성을 딸고 살았어요. 아유,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딨어. 사촌 고모 거기 동두천에 사세요? 나는 동두천에 있어. 그리고 사촌은 지금 저 여기 서울에 저 군촌동에 살고. 그때 청량리 오스카극장도에 사셨잖아요. 그래 자, 거기서 살다가 거기 제가 커서 갔더니 없더라고요. 다 이사 갔으니까 모르지 뭘. 얘를 한번 만났어요. 얘가 18살 적인가 한번 만나고 여적도 소식이 없어요. 끊기고요. 그리고 얘 어머니는 또 젊었으니까 저거고 그래서 소식을 좀 알까 하고 아무리 알아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한번 어디 좀 나와서 아무래도 하나 찾을까 싶어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택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쪽 친척을 우리 찾으시려고 무척 애쓰셨군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어머니 쪽으로 다 하나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성도 고쳐주시면 되는데 찾으려고 저도 여기다 써붙이고 했는데 못 찾았었어요. 이 동길이라는 사람은 걔가 우리 막내 동생의 얘 막내 이 삼촌이죠. 여기에 군대 17살에 입대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돼가지고 또 전사가 없어요. 그래 5년 만에 나를 찾아보고는 이렇게 아주 못 보죠 이제. 근데 저희 저 KBS 이산가족 상담실에서 뭐 법률적인 문제도 다 처리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씨도 바꾸실까 하고 싶다고요. 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네. 해서 또 지금 찾으시는 분들도 다 찾으시게 되기를 갖다가 기원하겠습니다. 어린 거는 왜 내가 또 찾느냐 하면은 얘 막내 고모가 있어요. 그 고모가 7살 먹어서 어머니하고 같이 광주 거정 얘 어머니는 두고 광주에 오셨다가 거기서 누가 본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연세가 높으시니까 어디서 돌아가셨으면은 저 혼자라도 어디서 또 떨어졌으면은 또 7살 먹어서 헤어지면 뭘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거라도 여기 어디 또 있나 그래서 한번 나와봤어요. 우리 조카분은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가 이예숙인데 박가루 됐어요. 엄마 성을 다 예숙씨라고요. 네, 저희 저 이산가족 상담실에서 다 이제 법률적으로 다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버님 성을 찾으시는 거죠. 어머님 성으로 이제까지 30여 년 살아오시다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만남도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또 기점이 돼서 다른 분들까지 다 만나시게 될 겁니다. 가족들은. 네. 가족이 막 눈물을 닦으시면서 공개홀로 들어오셨는데 여기 앉으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앉으세요. 지금 가족 가운데서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 조카입니다. 저 동생의 딸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같이 나오신 분은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어디서 떠나셨어요? 서도섬에서요. 같이 와가 서도섬에서 만나고 이제 같이 하루 이틀 밤을 잤는데 친구만 고향 사람들 왔다가 배 타 나간다 아들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못 만났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찾아서 참 감사해요. 방송국들께 찾아주셨어요. 저 때 20일 날 1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되시나요? 네. 네네. 이모부님 되시고요. 난, 네. 오두투누기 알았어요? 네? 오두투누기 전. 오두투누기 어떻게 알아?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있더라고요. 네? 전화번호, 그 번호. 네. 번호 가지고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회사 나가가지고서 안. 회사 나갔대서? 지금 저 이모님 이렇게 만나시는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님 못 나왔었죠? 거야서 이거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인데 그렇게 딸이 사형지지야? 네. 사형지인데 큰 누나 나왔다고? 네. 같이 있었다고? 네. 그 어디 있니 큰 누나? 갇혀요.
거기서 가까워? 응. 그 누나 몇 남만아 둬서? 셋이요. 셋? 근데 뭐야 큰 누나 씨? 이 큰애지. 그러면은요 지금 저 뭐, 동생은 못 만나셨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카만 만나셨는데요. 형님을 못 만나죠. 아, 형님 마동님인데. 아, 맏 형님. 제일 네, 위에 언니를 못 만나시고. 못 만나시고. 마동님. 못 나왔어요. 야만 나. 지금 어머님 생존에 계신다면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오. 그렇게 돼요. 난 정신없이 나서. 70만 넷이나 될게요. 이모님 만나셨으니까 어머님처럼 의지하고 사셔야 되겠네요. 네. 잘 모시고 사셔야 찾으려고 애도 많으셨는데 못 찾아요. 그 한 분 만나.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고 봐요. 이렇게 해서 찾으려고 못 찾아요. 잘 모셨을 때는 모르시다가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자꾸 더 보고 싶어지시고 더 그리워지셔서 애타셨는데 찾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디 있어? 누나는 가차요. 그 같이 사나? 같이 사나 다름없지. 네, 이모님 좀 위로 좀 해드리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손석희 씨 다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여기 또 한 분 공결에서 만나시는데. 아이고 멀지라는 있는데 어째 이렇게 못 만나서 언니가 언니 만났는데 우리 작은 언니 언제 만나 명필이 언니 언제 만나 언니 아이고 이 넓고 넓은 땅에 우리 두 형제뿐이다 언니 우리 언니 서운하지 마시고 지금 만나신 분은 누구신가요? 언니예요. 지금 두 분 또 누구 만나신 분 계세요? 우리 둘 셋째 언니가 있어요. 잠깐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또 보시고. 그 언니는요 지금 중공에 있을 거예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요. 40년 전에 헤어졌어요. 이명필이에요. 예, 형부는 정도봉이고요. 아유, 언제 만나요 중공에 있는 사람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두 분이 오늘 어떻게 용케 만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시겠어요? 예, 어디 테레비 보고 예. 저는 대구 있고 예. 대구 소개시켜요. 예, 서울 있고. 그 어찌냐 한시에 이제 테레비 보고 서 지금 오는 길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 우리 사형제인데 하나는 죽고요. 우리 언니가 제일 큰 언니가요. 네. 지금 중공에 있는 언니가 셋째. 네. 제 바로 위에요. 이거 어떡하든지 찾아주세요.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텔레비에서 참 보이기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공개홀에 또 한 가족이 만나셔서 팔짱을 아주 그냥 다정하게 끼고 들어오시는데요. 아기까지 네. 같이 왔는데. 또 확인하시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세요? 엄마예요. 어머님하고 따님하고 만나셨어요? 예, 저 날 그게 며칠 날이냐? 그저께 밤에 새로 3시 반에 그때 여기서 방송했어요. 네. 그런데 어저께 이 서울서 보고서는 여가 책을 뒤져봤더니 어저께 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야 이거 들고 서 여기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지금 만나셨어요? 예, 네네 여러분 축하를 좀 해주세요. 네. 모녀가 만나셨어요. 네. 따님이 올해 몇 살이세요? 33살이에요. 33살이면 몇 살 때 헤어지셨어요? 5살 때요. 살기가 곤란하니까요. 서울에 내가 좀 놈의 집 살러 갔었어요. 부산에다 맡기고. 근데 그동안에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이 집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145대 때 부산에서 작은 집에 살다가 네. 헤어졌다는 네. 사연을 갖고 방송을 하셨는데 네. 따님을 만나셨군요. 그러면은 따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데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어떻게 그냥 저 방송국에도 내고요. 그래가지고 또 안 돼갖고 이번엔 이걸 계속 잠 안 자고 봤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새로 3시 반에는 여기서 방송을 했으니 아이고 못 만나나 보다 했어요 내가. 그러면은요 어머님께서는 따님을 보시고 어릴 네. 때 헤어졌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딸이구나 내 딸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저 부산 우리 시동생이요 이 다리가 이 양쪽 두 다리가 다 잘라졌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네. 얘기해 줘갖고요 다 알아요. 이제 저 손녀도 귀여운 손녀도 같이 안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3시나 났대요. 네네. 그동안이나 보지도 못했는데. 저기 사위 되세요? 네. 네.
그럼 저 장모님도 만나시고 기쁘시겠는데 같이 또 말씀들 나누세요. 인사드리시고 네. 아주 좋은 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광주를 연결해서 또 네. 가족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광주 네. 나와주세요. 네, 광주입니다. 지금 네. 그 광주에 네. 김화자 씨 나오셨나요? 네네, 네, 지금 앉아 계신데요. 네, 서울에 언니 되신다고 이간난 씨가 나오셨거든요. 네, 네. 동생분은 얼굴을 잘 모르시니까요. 네. 언니분이 좀 자세히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닮았어? 어?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그쪽에서 저는 알아보셔야지 저는 잘 몰라요. 예? 저는요 너무 어려나서요. 예. 같이 아니 여섯 살에 나간 게 확실해요? 다섯 살 여섯 살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자사에 모르고 시험딸로 준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 의정부로 간 거 알아요? 의정부에가 아니고 서울 종로에가 있었어요. 관철동에가. 의정부로 간 건 모르고요? 네. 그럼 뭐 의정부도 집이 있고 뭐 서울도 있고 뭐 시골도 있고 그렇다 소리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내 전화상으로 얘기 안 했었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저 얼굴을 봐야 알겠다고 그래서 지금 요 광주까지 왔거든요. 네네. 지금 저 너무 어린 시절에 기억이 안 나셔가지고요. 네. 잘 저 서로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네.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약도 좀 보면 나으실까 해서 지금 잠깐 얼굴을 좀 비춰올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네.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부터 오늘까지 네. 연속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사흘 동안 방송을 해서 네. 무려 307가족이 이번 주에 만나셨습니다. 가을 들판처럼 아주 네. 풍성하고 알찬 수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 시간 현재 7736가족이 감격적인 상봉 감격적인 해우를 하셨습니다. 사흘 동안에 307가족 대단한 네, 숫자가 됐어요. 특히 그 중공에서 사시는 이산가족들 12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5가족이 또 간접적이나마 상봉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생깁니다. 북녘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북한에는 우리 이산가족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이 하루속히 빨리 오기를 네, 기대하는 만큼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어제는 또 오후 1시 30분에 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시간 300시간을 돌파하면서 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도 계속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외 매스컴들의 많은 찬사 속에서 네. 이산가족들이 더욱 힘을 가지셨는데요. 특히 국내 모든 신문들이 네. 열성적으로 보도를 해주셔서 네. 가족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숨어서 소개해주신 전기통신공사의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GKBS의 모든 직원은 하루에 총 500명씩 동원되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또 계속해서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되지 않는 동안에도 잠시 쉬는 동안에도 확인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783국에 6781번 5592번 외워두셨다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러 갈 때까지 부디 살아만 계시옵소서. 꼭 살아계시옵소서. 하늘도 무심치는 않으시니 이제야 만났구나. 어디 보자 아우야, 꿈은 친정 아니냐. 비맺힌 사연들이 Yes. Cool.